여러분 안녕. 아, 또 너무 오랜만이네요. 매번 이렇게 한 두세 달 만에 자꾸 찾아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번에 체일리더 라벨 그 새로운 컬렉션 네 SS 준비하느라고 조금 많이 바쁘게 보낸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뭐 그렇게 저렇게 그냥 저는 잘 지냈어요. 여러분 저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토리로 잘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많은데 DM으로 언니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언니 너무 바쁘신 거 아는데 유튜브 영상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메시지 보내시는 분도 있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진짜 제가 짬 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름맞이 준비 근데 피부 관련 컨텐츠를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바디뿐만 아니고 얼굴 피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피부에 관해서 제가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 요새는 뭘 하는지 도대체 얼굴에 그런 거를 한번 이 영상에서 다뤄볼까 해요. 맞다.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우리 두부 근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 두부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컸죠? 근데 우리 두부가 이렇게 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역을 알았었어요, 우리 두부가. 그래서 근데 홍역이 사실 아직도 양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지금 또 생기가 넘치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습도 온도 조절하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스트레스 안 받게 잘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음성이 나오겠죠? 빨리 이제 음성 나와서 접종도 마치고 산책도 가고 밖으로 진짜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어쨌든 두 분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제가 첫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거는 바로 태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태닝 솔직히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기계 태닝 하세요? 태닝 오일 뭐 써요? 로션 뭐 써요? 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원래 보통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바닥 태닝, 자연 태닝을 많이 했었어요. 기계 태닝도 솔직히 많이 안 했었는데 작년에 10회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바다 태닝을 많이 못했어가지고 근데 까무잡잡해 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기계 태닝을 하러 갔었는데 일시적으로 좀 까매졌었어요, 여름에는 그래도. 근데 확실히 좀 그 건조함? 그런 거는 확실히 많았죠, 진짜. 많이 건조해졌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기계 태닝을 하지 않고 요새 페이크 태닝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누가 자꾸 얘를 이거를 물어뜯어요, 밑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크 태닝을 해가지고 야 하지마 두부 그만해. 저도 근데 페이크 태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하고 이 카메라 앞에서 제 첫 경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어쨌든 제가 주문한 이게 왔어요. 저는 코코앤이브 써니 허니? 어떤 게 이름이야? 아, 이 옷은 체일리더 라벨 이번에 나온 컬렉션이 이게 원래 밖으로 이렇게 해도 지금 제가 지금 두부 때문에 끈을 안으로 넣었거든요, 여러분. 색상은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두 개 있어요. 예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코코앤이브에서 이 페이크 태닝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패키징이 이렇게 왔어요. 그 요거를 한번 쫙 열면은 요게 코코앤이브 써니허니 발리 브론징 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폼이에요, 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쓰기 전에 리뷰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펌프 이렇게 탁탁 했는데 진짜 갈색깔 거품 있잖아요, 딱 나오더라고. 그거를 그 갈색 거품을 이걸로 문지르더라고요.
장갑을 이렇게 딱 끼고 이제 넓은 쪽에 펴발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건데 이 진짜 부드러워요. 약간 극세산 느낌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게 이 브러쉬예요. 이게 카부키 브러쉬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 보면 이것도 브러쉬가 엄청 부드러워요. 이제 이걸로 큰 부분들을 이렇게 문질러 줬다면 이걸로 이제 작은 부위들 있잖아요. 뭐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뭐 귀 뒤에, 목, 그리고 팔꿈치 이런 데에다가 좀 꼼꼼하게 발라주려고 이제 이 카부키 브러쉬를 사용한다고 해요. 일단 저는 이런 연장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 저 카메라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크 텐 실패하면 안 되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진짜 뭐야? 색깔 이거 진짜 꼼꼼히 발라야겠다. 근데 금방 펌프 두 펌프 했는데 펌프질 두 번 했거든요. 근데 다리 한쪽이 이미 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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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좀 더 할까? 욕심 생기는데? 안쪽에다가 그 발리니즈 망고랑 구아바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스윗하고 과일 향 너무 좋아요. 지금 안 한쪽 이거 한쪽 와 100% 비건 예민한 피부에도 아무 자극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뒤쪽에 나중에 손도 꼼꼼하게 카부키 브러쉬로 할게요. 나중에 발이랑 같이 자 이거 한쪽 이거 안 한쪽 티가 확실히 나죠. 그러면 나머지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우와 되게 예쁜 구릿빛으로 변해요. 시커멓쭉쭉한 게 아니라 진짜 예쁜 진짜 이게 태닝 밖에서 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그 방법이 이렇게 하고서 한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놔둬요. 놔둔 다음에 한번 샤워하고 이게 아마 피부가 이렇게 소킹업 하는 것 같아요. 소킹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씻어도 이 약간 구릿빛 이 색깔이 며칠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변신을 하고 있어요. 까무잡잡한 언니로. 이런데 경계 이런데 사이사이 사이사이 아 손 너무 까매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 손 너무 까매졌는데? 이거 어떡해? 어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사이사이 꼼꼼히 팔꿈치 냄새가 달달하니까 두부가 자꾸 이거를 핥으려고 해요. 이런데도 꼼꼼하게 발가락 사이사이 꼼꼼하게 좀 더 자세한 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으로 왔어요. 형광등 밑으로 진짜 까무잡잡해졌어. 엄청 얼굴만 지금 하얗게 떴고 몸이 이렇게 까무잡잡해졌어요 지금. 이거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빨리 지워야겠다. 확실히 몸이 아까보다 까매졌죠. 얼굴이 좀 상대적으로 좀 하얘 보이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피부는 약간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관건이 뭐냐면 블렌딩을 진짜 잘 해줘야 돼요. 진짜로 겨드랑이 열심히 하고 데오드란트 바르는 것마냥. 이제 얼굴, 피부 제가 요새 쓰는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여전히 세럼은 요거 달바 쓰고 있어요. 요거 지금 몇 통째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벌써 이만큼 다 써가고 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림으로 요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요 브랜드를 잘 몰랐는데 로이비라고 읽어야 되나? 요거 선물을 받은 건데 크림이 없어서 얘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요 정도 남았어요. 일단 향 좋아요. 막 그런 자극적인 케미컬한 그런 냄새는 나지 않고 어쨌든 요거 쓰고 있어요. Perfect Lit Nourishing Cream Made in Korea. 이거 한국 브랜드인가 봐요. 코코인 이브 제품 중에 이렇게 얼굴에다가 쓰는 것도 있어요. 여기 페이스 드롭스라고 브론징 페이스 드롭스 요거를 원래 쓰고 있던 기존의 그냥 이런 모이스처라이저에 몇 방울 떨어뜨려줘요. 근데 이거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냥 더 이렇게 내추럴하게 글로이한 스킨을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요거를 이렇게 섞어갖고 지금 여기 어드름 나가지고 아주 그냥 보기가 좋네요. 두부 우리 두부가 자꾸 여기 삼각대를 건드려서 이렇게 번뜩번뜩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natural DHA 그리고 이게 드래곤 프루시 함유돼요. 이게 미세한 약간 핑키한 그런 색깔이 돌거든요. 이거를 more drops and more bronze 원래 사용하던 모이스처라이저를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다가 이것만 몇 드랍씩 해주면 글로이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다. 제가 몇 가지 이거에 대해서 장점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No skin damage from the sun. No foundation needed. Oh, so our caring formula means your skin will look the best it ever has. 여기에 no alcohol, no silicone, 그리고 caring water-based formula. 아무튼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Dermatologist approved.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 이번에 여름맞이 이거 코코앤 입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요는 진짜 여름 한여름 되면 진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태닝 이거 되는 거 보고 제가 아 요새 이 장 활동이 좀 고장이 났나? 자꾸 가스도 차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제가 지인 추천을 통해서 양배추즙을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양배추가 비타민 U를 함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장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1일 1 양배추즙 먹고 있어요. 확실히 괜찮아진 것 같긴 해요. 느낌상인지 기분 탓인지. 그리고 양배추가 몰랐는데 진짜 몸에 좋더라고요. 이게 암 예방도 한다고 그러고 근데 진짜 맛 지지도 없어. 맛은 솔직히 네 별로예요. 근데 이게 장활동도 장활동인데 이 피부톤이 맑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또 무슨 피부랑 연관성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또 네이버에다 검색을 또 해봤어요. 해봤더니 양배추즙이 그런 해독 작용을 한다고 해요.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몸속에 이게 독소가 쌓이면은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독을 하니까 피부 트러블도 많이 안 올라오고 물론 이거는 이거 하나 정도는 봐주자 솔직히. 진짜 없다가 갑자기 하나 났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건드렸어. 짰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이 양배추 전도사 해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양배추즙 추천이에요 여러분. 근황을 얘기하자면 운전면허 기능 합격했어요. 학원 다니고 나서 기능 합격하고 도로주행 그 교육도 세 번 다 받았고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어머 불합격했네. 문제는 제가 깜빡이를 자꾸 안 켰대요. 좌회전하거나 할 때 깜빡이를 안 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짓이죠. 그래갖고 월요일에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운전이 정말 재밌는 거더라고요. 빨리 이 도로주행 시험 합격해가지고 제 차 몰고 다니고 싶어요. 스토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면허를 따기 전에 차를 이미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이 면허를 딸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저질렀죠. 저질르고 보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제가 사실은 요거에 관해서도 컨텐츠를 만들기로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직 완전 100% 붓기가 빠진 게 아닌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앞에 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언젠간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 미리 아셔야 될 거는, 그 병원 정보는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제가 어떤 뭐 수술을 했는지, 뭐 어디 부분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는 꼼꼼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컨텐츠 만들 예정이니까요. 제가 너무 유튜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영영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는 오랜만에 패션하울, 제 브랜드 제일리더 라벨 패션하울 들고 조만간 찾아올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 브랜드 홍보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필요해. 아! 두부! 그러면 오 두부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두부, 카메라 좀 봐봐.